아브라카다브라. 생각만으로 물건을 움직이는 염력이나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신처럼 영화 속 주인공들의 초능력을 동경해봤다면 모두 추모! 여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사는 대단한 녀석들이 있어. 오늘은 다양한 생물들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 알아볼 거야. 에피 17. 초능력을 지닌 생물들. 생존을 위한 동물들의 감각기관은 어디까지 발달했을까? 인간의 오감이라는 한계를 넘어 경이로운 한계에 도달한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타조목 타조과에 속하는 타조야. 아프리카의 황무지나 초원에 사는 날지 못하는 새지만 적이 가까이 오면 시속 90km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. 남들과는 다르게 나는 누구보다 빠른 타조! 몇 마리 또는 최대 50마리 안팎이 무리지어 살며 다른 초식 동물의 무리에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해. 타조가 가진 능력은 바로 천리안! 타조의 시력은 무려 25.0으로 사람의 10배 이상이야. 최대 20km나 떨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어. 함께 있는 동물들에게 위협을 알리기도 한다는 사실. 야, 저기 20km 뒤에 사자 있어! 타조의 시력이 좋은 이유는 수정체의 크기 덕분이야. 눈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심지어 뇌보다도 커서 머리뼈 속에 꽉 들어찰 정도라고 해. 다음은 별코 두더지야. 따쥐목 두더지과에 속하지. 직접 한 터널 안에서 무리지어 생활하는데 터널의 입구가 물과 연결된 경우도 있어서 땅속의 잠수부로 불려. 전체적인 생김새는 보통 두더지와 비슷하지만 주둥이 끝에 11쌍의 육질돌기가 둘러있는 게 특징이야. 시각을 포기하고 이 별코로 세상을 보는 거지. 동물계에서 가장 민감한 촉각기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. 물속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세상에서 먹이를 가장 빨리 잡아먹는 동물 타이틀의 보유자이기도 해. 이 민감한 촉각을 통해 먹이를 판단하는데 8ms, 사냥하는데 약 120ms밖에 걸리지 않는다니 정말 놀라운 속도지. 뭐야, 별코 두더지 지나갔어?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평생 젊고 건강하게 살기 대 영원히 살기. 뭐가 더 좋을까? 먼저 안티에이징의 대표주자 벌거숭이 두더지쥐는 설치목 뻐드렁니쥐과에 속해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지하에 굴을 파고 무리지어 살아 포유류 중 유일하게 외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이지. 더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소형 동물과 다르게 수명이 30년 정도라고 해. 인간이 800년을 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장수 동물인 거야. 이럴 거면 이름을 뱀파이어쥐로 바꾸지. 심지어 이 녀석은 암과 노화의 내성이 있어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과 외모도 유지하는 거지. 실제로 이 녀석의 유전자 중 93%가 인간과 흡사하다고 해. 그래서 암과 관절염 등 인간의 치료와 장수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야. 빨리 연구 완료해주세요. 다음은 불사 해파리로도 불리는 홍해파리. 꽃 해파리목 진공봉 히드라과에 속하는 약 5mm 크기의 작은 생물이지. 홍해파리는 위험에 처하거나 수명이 다하면 번데기 같은 모양의 폴립 상태로 변해 그 안에서 다시 세포를 형성하고 48시간 안에 어린 모습으로 되돌아가 성장을 반복하는 거야. 즉, 이론상 최적의 환경에서는 영생불사의 삶을 산다는 사실. 이 불사의 유전자 역시 노화, 의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해. 내 마음대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니. 나도 돌아갈래! 오늘은 알면 알수록 놀라운 다양한 생물들의 신비한 능력에 대해 알아봤어. 어때? 알고 보니까 더 재밌지? 다음엔 더 재미있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. 안녕!